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고요. 가장 이제 핵심이 된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오늘은 주식이 종합 주가가 좀 약보합으로 떨어져서 이틀 상승하고 좀 쉬어가는 모습. 그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상당히 1.6을 올랐지만 미국의 그 가장 중요한 그 1조 9천억에 대한 부양 정책에 힘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을 했지만 어쨌든 그거에 가려서 이 국채 금리 1.6%를 다시 돌파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최악으로 뒤따진 않는다. 조금 떨어질 거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3월 지금 그 제롬 파월의 그 연준 회의가 이제 연방 공개 준비위원회가 어떤 16일 17일에 열리는데요. 지금 16일에서 17일 동안 연준 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지금 눈치 보는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 그 중국의 또 미중 고위급 회담도 아마 열려 있어서 어떻게 잘 마무리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홍콩이라든지 위구르족 인권 문제라든지 대만 그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아마 나올지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뭐 폭락해서 좋은 종목이 그냥 끝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이 이제 시장은 이제 일단 다행히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60일선을 올라타서 다시 시장은 추세선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월봉을 잘안 보는데요. 주봉상에도 지금 나쁘질 않죠. 다시 그다음에 또 하나가 특이한 것은 지금 52 거래일 동안 매도만 10시 쳤던 연기금이 처음으로 1,105억을 매수 가담했다는 거죠. 예. 기존에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의 투자 기준을 비중을 16.8%로 규정해 놓고 2022년을 작년만 해도 17%였었는데요. 다시 16.8%로 낮추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52 거래일 동안 매도를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1,105억을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오늘은 기관 외국인 쌍꺼리 매도하면서 종목은 조정했는데요. 다행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르고 끝났죠. 네, 어쨌든 60일을 올라타는 것이 추세를 살리는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특이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쿠팡이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성공과 국내 증시의 공모주 투자 열기가 맞물리면서 이제 쿠팡이 지금 미국 증시 공모가보다 41% 급등한 가격에 화려하게 입성하자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제2의 쿠팡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상장 주식 중에 하나인 그 마켓컬리가 미국 시장을 통해서 다시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마켓컬리에 납품하는 기업들인 케이스피드 볼까요? 이거는 뭐 아직 그렇게 배합사료 종목인데요. 양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흥국 F&B, 이 과일 주스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이 상당히 뭐 얘는 지금 기업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부실 기업은 아닙니다. 예. 다다시피 자본금이 지금 36억 변함이 없고요. 한번 증자했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영업상 현금 흐름도 나쁘질 않습니다. 5년째. 대주주는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48.982%로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게 오늘 상당히 강하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기업 정보로 봤을 때 얘가 21년에는 현금 배당을 했는데요. 작년이 어떤 했나요? 주식 분할을 한번 했군요. 예, 주식 분할을 한번 한 것이 보이고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20년에 와서 자본금이 약간의 변화가 온 것이 변동 주식수가 전환사채 전환하면서 여기 112만 주가 증가되면서 자본금이 약간 변화를 가져왔죠. 자, 어쨌든 얘는 부실 기업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야금야금 가고 있었는데 상한가도 가고 차트는 상당히 뭐 신규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받았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한국 FNB가 주스 만든 회사로다가 상장하면서 이것이 마켓컬리에 납품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하게 나갔고요. 그러면 이런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기업을 분석. 아까 그죠? 이러면 이런 장외 거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뭐냐 하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잘 많이 가장 알려져 있는 게 이제 38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서울 거래소 비상장, 그다음에 증권 플러스 비상장 또는 서울 거 그다음에 장외 한국 장외 거래시장 이런 데서 거래가 되는데요.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중고 거래를 하듯이 게시판에 매도 희망 종목을 올리면 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의 직거래나 그다음에 중개를 통해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또 KOTC 다시 말해서 한국 장외 거래 시장에서는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지만 거래 종목이 거기는 130개 정도로 적은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외시장 거래가격이 상장의 주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투자자들은 꼭 주의해야 된다.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상장 후에 주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 이제 유행 때에 따른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 그 이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빅히트죠. 빅히트가 제가 아시는 분도 장외 거래에서 이걸 사가지고요. 십몇만 원대 사서 빅히트를 30만 원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큰 손실로 이어졌다는 것은 10월에 직전까지 주당이 30만 원에 거래됐지만 상장 후 현재까지 주가는 빅히트가 그죠? 지금 10에서 20만 원 왔다 갔다 하지 21만 8천 원이죠.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상장했을 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이 투자하기엔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적정 가격을 찾아내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비상장 기업은 진짜 조심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그 사이트가 있고 있지만 중개 거래를 통해서 또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을 만하다?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아시는 분도 상당히 가끔씩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소액을 진짜 좋은 종목 아니면은 크게 투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하고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은 일단 뭐 나쁘질 않았죠. 예, 나쁘질 않았습니다. 특히 그뭐 크게 떨어진 것도 없으면서 어쨌든 기관하고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외인 저 연기금이 매수해주면서 주가가 의외로 많이 갔고요. 오늘의 주로 올라간 것이 사료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지바이오라든지 아니 그 누구죠? 창투사들이 지금 많이 상한가를 갔고요. 특히 이제 대성창투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또 아주 IB투자 그렇죠? 그다음에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 SBI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DSC
SC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그 다음에 한동안 안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물론 이제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일자리 창투사들 그 다음에 희토류 관련 종목에서 한동안 또 포스코 종목들이 강하게 나갔지만 유니온이라든지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유니온 머티리얼 그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나갔는데요. 얘는 아직도 얘들은 지금 돈이 지금 잘 벌리지는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여기 뭐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장도 아직은 뭐 그죠? 상장을 폐지할 정도 그런 거는 지금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 자본금은 지금 78억인데요. 자본 총계가 1542억으로 있고 영업상 현금에서도 특히 당기순이익은 3년 연속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직까지는 뭐 당장 이게 그 현금이 없어서 상장 폐지되지는 않겠지만 항상 그죠? 뉴스만 보고 그다음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보다도 항상 기업을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LH공사의 문제점. 그래서 또 3기 신도시가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건설주들도 조금은 움직였습니다. 동원개발이라든지 뭐 이건 워낙 좋은 기업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그 다음에 GS건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서 계룡건설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종목들이 조정 이후에 나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죠? 창투사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갔다는 거 이 정도로 참고하시고요. 기업을 분석 없이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나 이제 그래서 가당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앤서니 볼턴이 개인 자기 자신도 전설의 투자자인 자기 자신도 실패했던 원인은 재무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책에서 예를 들어 전설의 투자자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턴 역시도 자기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시장에서 실패했던 것은 재무분석,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는 투자에서 실패했었다. 이제 투자의 전설이 됐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기본으로 가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오늘 시장은 또 떨어졌으니까 대들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200선물 네. 인보스 그 다음에 고포스라고 그러죠. 보통 알려져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예, 인버스 약간 반등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시장은 이제 또다시 상승했는데 투자자들이 이런 데 많이 가 있어갖고요. 타이거나 그 다음에 뭐죠? 이런 그 코덱스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미 코스피는 다시 재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포스나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약간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는 조금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시기상조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꾸 테마나 그 다음에 기업을 좋은 거로 살라고 생각을 해야죠. 테마를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자.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예, 아픔을 겪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투자자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신용과 미술을 하지 마라. 참 그 금요일날 유튜브 방송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문제는 이런 좋은 종목도 여러분이 이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신용으로 이기도 욕심이 많아 탐욕으로다가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탐욕으로. 원래 주식시장은 탐욕과 공포입니다. 공포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지는 것을 탐욕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신용과 미수가 있죠. 그죠? 신용과 미수를 써서 돈을 벌겠다 생각하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자, 내가 차라리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용과 미수를 쓸 바에는 어떻게 대출을 받으라. 이거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내가 이자를 감당할 능력만 있으면 시간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으니까 좋은 종목을 투자해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떨어질 때도 붙들고 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10만전자 가느니 뭐 15만원이 가느니 그런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종목을 들고 갈 수 있을지만 신용이나 미수는 이게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라는 게 없죠. 투자는요, 기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좋은 기업을 택하든 무슨 투자를 하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그 기간 내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부담이 생기는 거죠. 근데 좋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냐가 이거는 좌우가 되는 겁니다. 인내 여부에 따라서 그죠? 승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패할 수도 있죠. 그죠? 왜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가면 이 기간 내에 기간이 없으니까 끝끝내 붙들고 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기간이 정해 있는 투자는 여러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신용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미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래서 공매도를 갖다가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뭐죠? 개인은 신용을 길어봤자 얼마요? 2개월? 2개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이라는 신용을 얼마요?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멀리 길게 보고 공매도를 칠 수 있고 차입을 빌려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들이 2개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지 않으면 빌렸다가 돈만 날리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정해 있는 투자는 여러분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질 않기 때문에 그죠? 이걸 참아내고 이길 때 여러분은 그죠? 인내심만 가지고 용기와 배짱으로 좋은 기업을 사서 인내심을 벌렸을 때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기간이 정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승리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과 미수는 기간이 정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그런 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미수를 쳐가지고 돈을 벌겠다? 아니면 신용이니까 두 달 만에 안 되니까 9만 4천 원에 만약에 9만 5천 원에 사가지고 8만 4천 원에 두 달 내에 팔아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기간이 정해 있는 투자는 하지 마라. 그래야 이긴다. 좋은 주식을 사갖고 가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길 확률이 진짜 높은 거예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투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떠한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 있는 거는 여러분은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다 누구를 위한 상품이죠? 그 금융 상품을 만든 사람을 위한 상품이지 여러분을 위한 상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은 결국 내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나 신용은 기간이 정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알고 해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예,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자.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주식을 하나하나 배워서 그저 부자 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